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도심항공 모빌리티 유무인 UAM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 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스타트업부터 항공기 제조사, 자동차 기업까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UAM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개발 경험이 없는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을 만큼 UAM 시장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UAM 사업을 앞으로 주요 미래 혁신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UAM 관련주들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을 정도입니다. UAM 시장은 연료전지,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신소재, 방위산업 등 산업 파급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형성되어 시장 규모가 매년 두 단위로 크게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세계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유무인 겸용 항공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UAM 사업의 핵심은 편리함과 빠른 속도인데요.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UAM은 최대 시속 320km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인증기관들이 요구하는 인증요건은 무척 까다로운데요. 대부분의 UAM은 도심 상공 위를 날게 되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을 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접촉사고 하나로도 곧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기존 비행체보다 훨씬 높아야 비행이 가능하며 도심 속 탄소 배출은 불가능하니 전기 동력으로만 사용해서 비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라는 장점은 도심항공뿐만 아니라 군용으로도 많이 활용될 예정인데요. 그 중심에는 KF-21 보라매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있습니다. 카이는 UAM 기술력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무인기용 수직 이착륙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초대형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사와 기술 협력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 해군 구축함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의 국내 개발을 위한 것인데요. 바다는 내륙과는 다르게 해풍으로 인한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양에 적합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하여 해군이나 해경이 넓은 해역에서 감시, 정찰, 표적, 획득 등 영해 방어 임무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롭 그루먼은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MQ-8 파이어 스카우트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한 업체로 해상 임무에 최적화된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카이는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제작하면서 UAM 개발에 필요한 완성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분산 추진, 전기 추진, 자율비행, 경량 소재 개발 등 UAM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카이는 국내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한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 RQ-101 개발로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카이는 AI, 빅데이터 등 미래 첨단 기술을 내재화하고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 등 신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미래 첨단 무인기 시대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자체 선행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기 기술을 확보해왔으며 현재는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죠. 수직 이착륙 무인기 도입은 기존 고정형 무인기의 이착륙 제한 사항을 극복하고 더 넓은 범위의 작전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산악지형이 많은 동부 전선 일대는 이착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 UAM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육군과 해병대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사단급 무인 정찰기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개발 도입에 무려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대형 무인기 방식 대신 틸트로터 방식의 수직 이착륙 무인기 기술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틸트로터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미 육군 차세대 헬기로 시속 520km로 비행 가능한 V-80 벨로를 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헬기형 틸트로터 방식의 비행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축소한 무인기는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야전에서의 다양한 버전을 개발해 미군의 군사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인식되었는데요.
이후 사업이 본격화되고 시제기를 제작했지만 작은 기체인 무인 UAM의 틸트로터형 개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90도에서 수직으로 이륙해 각도를 0도까지 변환시켜 고정익 비행체로 만들어야 하는데 20도 부근에서 변환하는 와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엔진 제어를 수정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후에 이러한 추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량했지만 마의 20도 틸트 구간에서 비행 조건에 따라 불규칙한 오류가 발견되면서 계속 시험에 실패하자 결국 사업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틸트로터 방식을 연구한 미국은 수직 이착륙 헬기는 개발했지만 틸트로터형 무인 UAM 개발에는 아직 실용화하지 못했을 정도로 틸트로터의 개발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틸트로터 방식의 중대형 무인기 개발에 도전한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한반도 산악지형에서 반드시 필요한 틸트로터 방식의 무인기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의 틸트로터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비행 시험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을 겨냥한 유무인 겸용 기술 시험기인 오파크 개발에 성공하여 올 1월 중순 비행 시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오파크의 시험에서 주목될 만한 점은 국내에서 개발한 틸트로터 기술로 개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비행체는 전방은 틸트로터형 방식이고 후방은 리프트 프롭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 무인기 개발 사업에서 개발한 틸트 프롭 기술과 전기 분산 추진 방식 기술로 만든 4개의 프롭을 이용하여 쿼드 틸트 프롭 방식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된 쿼드 틸트 프롭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 기술의 성공을 확보하게 된다면 추후 국내에서 쿼드 틸트 프롭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이 해외 기술 이전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술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 초에 각종 시험 평가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는 오파프 유인 비행을 목표로 시험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카이에서도 무인 UAM 사업에서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국산 틸트로터 기술이 세계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표준 선점을 UAM 개발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0년 내 미래 시장을 지배할 표준 기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몇 년간은 UAM 전략과 기술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수직 이착륙 비행체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진들은 앞서 많은 선행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그동안 연구진들이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며 이뤄낸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더욱 뛰어난 기술로 세계 UAM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